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보음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드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의 일입니다. 많은 무리가 사흘이나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곳에 광야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남자만도 4천 명이나 되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남자만이 장정이죠? 장정? 남자하고 장정하고 달라요. 남자는 어린아이 또 다 쉬는 거고, 남자라고 하면 다 쉬는 거고, 장정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일곱 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얼마 후 예수님은 배를 타고 또 다른 전도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면서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의논했지요.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얼마 전에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인 일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일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요. 그러나 당시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다음 전도지인 벳세다로 가신 예수님은 참으로 의미 심장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성령은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만큼, 진리를 마음에 채우는 만큼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지요. 그러므로 열심히 진리를 행하셔서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영적인 것을 밝히 보고 듣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다 했지요.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 일궈진 진리 안에서 말할 바 행할 바를 주관하십니다. 반면에 마음의 비진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첫째로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둘째로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지요. 즉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비진리라 이 말이에요. 자,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비진리가 벗고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내 마음 안에는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사단은 이 생각,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안에서 바로 이게 회장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통보를, 대문에 통보를 해서 즉 못 들어게 막아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비진리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비진리 마음대로 생각을 통해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을 지금 대문에 있는 파수꾼은 순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비질, 우리 안에 있는 비질의 마음을 내 생각이 그 이제 순종이 나간다 이 말, 비질의 마음을 이 비질의 생각을 사단이 주관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진리를 채우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죠. 또 읽어야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배워나가고요. 듣고 뭐 읽어도 모르는 거 모르고 깨우쳐 나가야 되고 배워나가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늘 여러분이 듣도록 또 읽도록 또 깨우쳐 나가도록 가르쳐 나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아무리 깨우쳐줘도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진리를 행하면서 마음에 진리를 채우면 반작용으로 비진리는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비진리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비진리가 더 빨리 벗어나가죠. 예, 내 안에 이제 비진리가 100%가 있다 하면 만약에 50%가 비진리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진리가 50%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만약 미움이라는 게 100%가 있다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50%가 내 안에 채우면 50% 비진리는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은 비진리, 미움이라는 걸로 차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랑이 100% 내 마음을 채웠다면 이 미움이라는 것은 100%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진리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비진리가 더 빨리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비진리를 벗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답이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모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봐주는 거 절대 없어요. 기록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심판날에 성경 구약이고 신약 기록되어진 대로 심판합니다. 아, 나 뭐 11조 많이 냈으니까 충성 많이 했으니까 봐주실 거야. 절대로 봐주는 거 없어요. 성경 그대로 기록 그대로 심판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법들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있죠. 신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 같은 사람은 손해 엄청 보게요. 그러나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100% 믿고 신뢰해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엄청 그냥 축복인 것이고요. 뭐 안 될 거 없으니까. 만사형통, 일반통행.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대충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 영으로서 뭐뭐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 여러분 영으로 읽어가봐요. 그러면 예, 영으로 읽어가면 마음도 정화되지만 영으로. 그러지만 행실 또한 바뀌죠. 거룩해집니다, 행실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저 화가 나면 좀 손버릇이 나빠서 손 먼저 올라가는 사람. 화가 나면, 혈기가 나면. 그런데 이거를 혈기 화를 빼내고 내 안에 온유와 사랑으로 선으로 채웠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런 행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떤 일에?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거룩해집니다. 몸의 행실도 거룩해져요. 영의 사람들은 몸의 행실도 거룩해져요. 자,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몸과 결합된 죄성을 뜻합니다. 미움, 거짓, 간음, 탐욕 등 죄를 짓게 만드는 속성들을 말하죠.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과 결합된 죄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다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는데 이런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고통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 질병 치료됐지 못 받는 분들이 다 이런 거 못 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믿지요? 믿는데 뭘 믿어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믿고 머리로는 알아요. 그 머리로는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저 안 버리는다는 거는 머리로 믿고 머리로 믿는다는 거지 참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진리가 없으므로 비진리를 행한다. 네가 하나님과 사귀니다 사랑한다, 믿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도 행치 않은 거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 거짓말이고 나 구원 받았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비진리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과 결합된 죄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다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잘 믿는다.
열심히 충성한다, 전도도 한다 하는데 이런 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버리면은 병도 함께 다 떠나버리는데. 그러면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몸은 아담이 범죄한 후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버린 몸을 말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거.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버린 몸.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2 하늘에서 제1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됐던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땅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원수마귀의 이 주관 아래 있다 이 말이 있다. 이제 하나님은 주관이야. 이 원수마귀 주관. 원수마귀 사단은 음성을 들어 나가야 된다며.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주인에게 순종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주인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대적하는 비진리를 심어 나간다. 그래서 원래는 생명 영이었는데 이제 비진리가 심어지면서 진리는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월 따라 흐르고 흐르다가 오늘날까지 왔어요. 자, 영의 지식 때문에 비진리가 결합된 몸을 가리킵니다. 이런 몸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행실이 다 몸의 행실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면 점점 비진리가 벗어지지요. 이 작업 안에는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는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속히 벗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이 눈에 보이는 육, 고기육자,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은 이 중에 혼의 작용에 속합니다. 영혼육의 이 혼은 바로 이 생각, 우리 머릿속에 나온 생각은 이 혼의 작용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혼이란 무엇입니까? 머릿속의 기억장치, 머릿속에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면 기억하는 뇌세포 이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의 기억장치와 그 기억장치 안에 저장된 지식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식으로 이 기억장치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저장된 지식들 그리고 그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 이 저장된 그 지식을 다시 떠올려요. 재생시키는 떠올리는 이 작용을 통틀어 혼이라고 합니다. 기억장치, 곧 우리 뇌세포에 저장된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터득하는 상식과 이론, 행동, 양식, 가치관 등도 포함이 되지요. 즉,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느낌과 함께 기억장치에 저장된 것이 다 지식 입니다. 물론 별 느낌 없이 입력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지요. 느낌과 함께 입력되면 또 더 또렷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요. 뇌의 기억장치 속에 입력시킨 지식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즉 생각으로 재생이 되죠. 예를 들어 예전에 몸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본 사람은 다친 사람 또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지요. 영의 생각은 기억장치에 저장된 지식 중 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억 잘하시면서 들으세요. 영의 생각은 기억장치에 저장된 지식 중 진리의 지식이 떠오르고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영의 생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죄인 거예요.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력시키는 지식 중에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비진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없으니까 그냥 영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 안에 진리의 지식만 있었습니다. 또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혼은 영에 속한 작용만 했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혼의 작용을 많이 받지요. 육신의 생각이 적은 사람일수록 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돼요. 사망에 이르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렸다. 그러면 영의 생각만 하겠죠? 저 영의 지배만 받겠죠? 그러니까 혼도 영에 속한 작용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통해서 비진리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죄라는 게 떠오르지도 않고 죄라는 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더구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이 죽으면서 대신 혼이 사람의 죄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생명이었는데 영이었는데 영으로만 100% 차였는데 이제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이제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쫓겨났습니다. 제1하늘 원수막이 공중 잡고 있는 이 제1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하늘로.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은 받고 비진리, 악, 죄를 심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영이 죽으면서 대신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왜 그래요? 혼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면 혼이 종이고 주인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영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막이 조정을 받아 혼의 조정을 받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의 자식 뭐 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혼이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합니다. 혼이 사람 주인 노릇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단은 공중에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즉 혼의 작용을 통해 역사하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유구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은 후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의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진리의 지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리의 반대인 비진리를 심어주지요. 하나님 유익되게 심어줄 리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만 심어주지. 하나님과는 원수이니까.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비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입력이 됩니까? 물론 이 세상의 지식이 모두 비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진리인 것도 있지요. 그러나 비진리의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지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지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존심이 망가지면 마치 그냥 시체이냐. 자존심 내세요. 교만해야 되고 어깨에 힘 줘야 되고 목에 힘 줘야 되고 어떤 사람 힘을 그냥 강하게 주다 보면 확 세우잖아요. 어깨에 힘 착 주고. 그걸 그렇게 대접받는 걸 존귀한 사람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고 자신에게 져줄 때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 비춰보면 이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는 변론이 일어나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를 치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진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예요. 죽고 자면 살고, 근데 세상은 살고자 해야 사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죽고자 하면 살고. 저 여러분 죽고자 했죠. 많이 지금까지. 그랬더니 그냥 살잖아요. 항상 더 크게 살잖아요. 더 영광 돌리고. 악한 자들 죽이려고 해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법벼로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항상 더 영광의 자리를 올리시고. 또 세상 지식 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지식도 많고요. 세상이 더 짙은 어둠과 악으로 물든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는 어떤 비진리의 지식이 입력되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트려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영이 곧바로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게 듣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밝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성장해서 힘이 강해지는 만큼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요. 즉 진리에 속한 영의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다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게 되지요. 내 마음에서 빼내버리고 근본까지 빼내버리고 나면 생각 속에서는 죄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다고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간음하고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떠올리니까 죄가 되지. 육신의 생각이 없다면 죄가 안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멍하게 정신 나갔어요. 정신 멍한데 저기 뭐 어떤 예? 뭘 보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그냥 밝아본 여자를 보고 있다고 봐요. 멍하게 아무 의미도 생각도 없어요. 그럼 보고 있어요. 그럼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이 작용 안 해요. 죄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작용 안 되고 좋은 생각, 항상 영의 생각으로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비지를 다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게 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어찌하든 비진리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은 영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기 때문에 비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비진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이 될 때까지는 진리만 보고 듣고 진리의 생각, 곧 영의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 아니라 해도 나는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죠. 바보 아닌 이상. 밥은 힘이 없으니까 한 대 내가 맞으면 나 한 대 때리면 다음에 몇 대 더 맞을 것 생각하니까 못 때리는 거고. 자,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밉다,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지 하고 어찌하든 이해하고 용서하려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했죠. 오히려 그들을 왜? 기도해 주라고, 축복 기도해 주라고 했죠.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진리, 하나님 말씀 늘 들어서 여러분 알아요. 안다고 영의 사람입니까? 안다고 영의 사람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들어서 알고 기억하고 있다 해도 영의 사람과는 전혀 무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런 말씀을 내가 알면 행함으로 옮겨서 내 안에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면 정말 누가 나를 욕을 하니까 내가 혈기 내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롭게 받고 저 사람이 왜 나를 욕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게 잘못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화판 깨느냐 했나? 오히려 풀려고 하는 거고 어찌하든 화해하고 화평을 쫓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다 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밉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되나? 난 그런 일이 없는데 막 지어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이 발동해 선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평안을 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줄까? 이런 선 속에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말이야. 행함이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풀게 되죠. 화평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해하고 용서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생각이 작용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했을지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어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쓴 짧은 수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집에 왔습니다. 혹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저기 성교원에서 그런 일이 혹 1년 동안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는가? 선생님에게 물으니 한 아이가 할퀴였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유치원에서 코피가 터진 적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맞지 말고 같이 싸우라고 일렀습니다. 우리 만민성교원의 아니에요. 만민성교원의 학부모는 아니에요. 우리 만민성도는 아니겠죠. 아들에게 맞지 말고 같이 싸워라.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선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선한 아들입니다. 동생은 동생이라서 저 나이가 어리면 동생이라 못 때리겠다는 거죠. 여자는 여자라서 자기 남자니까 약한 여자를 차마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는 친하게 지내야 하니 못 싸워요. 친구끼리 뭐 그거 가지고 감정내서 혈기내고 해서 원수 맺으면 되겠습니까?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차를 맞고 말지. 내가 속상한 표정으로 방을 나서자 엄마가 이제 속상한 아들이고 엄마 말 안 들어주니까 속상해서 표정으로 방을 나서자 훌쩍이며 따라 나온 아들이 하는 말. 엄마,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그 다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면 때리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니겠고. 엄마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잘 피할게요. 여러분이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다음 시간부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또는 자신들을 그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시기, 질투, 권세와 명예에 대한 탐욕 등 비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가장 큰 것은 시기 질투지요. 권능을 행하는 이 백성이 그걸 따르는 이 시기 질투죠. 우리도 보면 권능이 행하니까 시기 질투 있는 거고 하는 거지 권능 하나도 없어봐야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시기 질투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막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첫 살인이 가인, 아벨, 가인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도 마귀에서 났다. 마귀에다 주관을 사주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였으니까 마귀라고 그래요. 즉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마귀의 짓을 해서 살인했어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죄 짓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여러분 그 비진리 그걸 이제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그 마귀의 종, 죄의 종, 결국 사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속여서 많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이 싫죠. 차라리 주장하지는 말지. 왜 대의를 여쭤고 합니까? 기독교를 싫고 예수 구세주를 싫고 천국 지옥에 있으면 싫고 죄지면 지옥 간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강조하지요. 마음을 열고 마음이면 열고 정말 궁구해 본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학계 의사분들도 모든 의사분도 예를 들어 안과 의사하면 이 눈 하나만 연구해도 얼마나 신비해. 얼마나 신비해요. 이런 게 진화로 이렇게 그 신비한 작용이 눈에 일어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장육부 모든 거 뭐 심장이면 심장 뭐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종류가 어찌하면 똑같이 예? 입으로 먹어야 되니까 입으로 들어가 입에 씹어 그리고 목줄기 타고 내려가요. 여기서 이장으로 들어가요. 걸러서 창자 거쳐요. 다 창자 거쳐서 나오는 것도 동일해.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곤충이든 그 많은 종류가 수만 수만인지 수십만 가지인 그 많은 종류가 통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항문으로 배설돼요. 소변 나오는데 대변 나오는데 또 다르고 어떻게 그런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한 분, 그분을 설계해서 그분이 만들어서 그분이 다 통일하게 이렇게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부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옥이 무서우니까. 부인하고 천국 지옥 안 믿어버리면 편하니까 이 세상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 죄 짓는 사람도 그래. 교회도 죄 짓는 사람들. 죄 지어서 무서우니까 당장의 말씀이 참이 아니기를 바라고 예언한 게 틀리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죄를 짓고 무섭긴 하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게 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요. 마음에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 다니지요. 미혹하면 잘 넘어가요. 미혹하면. 자,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고 육신의 생각에 끌려 다닙니다.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사망인 줄 알면서도 또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일 뿐더러 또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하는지 왜 그런지 지금 설명 쭉 들었으면 잘 아실 거고요. 육신의 생각은 죄만 나아요. 죄를 짓고. 봐도 죄, 들어도 죄, 말해도 죄. 다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이게 생명, 영생이 가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해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니까 싸우질 않아요. 내 마음에 빚을 육신을 생각하면 싸울 리가 없는 거예요. 뭘 봐도 뭘 들어도 뭘 생각해도 싸울 리가 없잖아요. 나쁜 들어요. 저도 늘 그런 편지 회개편지 보고 나쁜 거 들어요. 그도 그 순간에 다 절제돼 버려요. 안타깝죠. 이제 그 죽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활 생명과 평안의 반대이고 곧 사망이요 번뇌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할 때는 그때만 잠깐 행복하지 항상 괴로워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공고하고 번뇌 속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워나가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원수마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다 벗고 진리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영의 귀에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 축복의 길을 또 천국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 받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비진리 발견해 속히 빼내어버리게 하시고 진리로 영으로 채워서 육신의 생각도 다 사라지고 영의 생각만 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인도받아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속히 이 진리 말씀 잘 듣고 배우고 알아서 정도를 쫓아 속히 이 단계, 영의 단계, 온영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